퀴즈를 통해 미리 알아보는 파트 2 준비되셨죠? 파트 2는 사진 묘사기예요. 그래서 사진 묘사기는 자, 어떠한 어려운 점이 있는지 많은 분들이 어떤 걸 질문하셨는지 잘 들어보세요. Question 1. 준비 시간과 답변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? 토익 스피킹을 준비하면서 모든 파트에 이게 제일 궁금하죠? 자, 준비 시간은 30초. 이 시간 동안 동사와 명사를 많이 찾아내시고요. 그리고 답변 시간은 45초. 자, 45초 동안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말을 다 하도록 하세요. 사진과 관련된 말에 한해서 말이죠. Question 2. 답변 시간 45초 동안 몇 문장 정도를 말해야 할까요? 문장 수로 따지면 한 9문장에서 12문장이 되겠는데요. 이때 문장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그냥 짧은 단문으로 준비를 많이 해두도록 하세요. 길어지면 별로 좋지 않아요. 말하기도 어렵고 말이죠. Question 3. 사진에 무엇부터 말해야 할까요? 그죠? 사진이 딱 나오면 사실 지금 이 지금 화면도 저게 기린도 보이고 뒤에 분홍색 저 꽃들도 보이고 구엔도 보이는데 누구부터 묘사를 해야 되는가 궁금하잖아요. 당연히 사람부터 하셔야죠. 그쵸? 근데 그 순서가 있어요. 바로 도입부, 여기가 어디고 사람이 몇 명인지, 그리고 대상 묘사 사람 해주시고 사물 해주시고,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로 아마 그들이 무엇을 하나 보다 와 같은 내용을 구성해 주세요. Question 4. 사진 묘사에서 꼭 말해야 하는 것이 있나요? 그럼요. 지금 이 화면에서도 저를 빼면 완성이 되지 않잖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반드시 저 사람을 먼저 말하고 뭐 나머지 기린 아니면 뒤에 여러 가지 사물들을 배경 묘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Question 5. 너무 다양한 사진들 무엇을 중점적으로 준비해야 하나요? 라고들 물어보세요. 왜냐하면 뭐 사진들 보면 사무실, 야외 사진, 쇼핑의 상황들 다양하게 많이 있죠? 하지만 토익 스피킹에는 꼭 등장하는 사진에 어떠한 모습이 있어요. 그래서 그 테마들 위주로 대표적인 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주신다면 분명 시험장에 가셔서도 당황하지 않고 사진을 잘 묘사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이때 사람 등장하는 그 인물수 있잖아요. 한 명에서부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진까지 좀 다양한 사람수의 사진을 묘사하기 바랍니다.